자, 오늘 준비한 고기는 양의 다리, 양다리입니다. 돼지가 양고기를 들고 있는 모습이라니 정말이지 독특한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선 양다리에 붙어있는 근막과 지방을 손질해주겠습니다. 이 녀석들은 조리했을 때 식감도 별로 좋지 않고 맛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거해주는 편이 좋습니다. 기본적인 손질이 끝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손질을 시작하겠습니다. 걸리적거리는 살을 도려서 깔끔한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손질이 끝난 고기에 양고기 향신료를 잔뜩 뿌리고 마사지해줍니다. 향신료가 충분히 묻었다면 연육제를 뿌리고 마찬가지로 마사지를 해줍니다.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온 덩어리 고기들도 양념해줬습니다. 이대로 냉장고에 넣어서 향신료의 향과 연육제가 충분히 작용하도록 40분간 숙성시간을 거쳐줍니다. 고기만 먹기엔 조금 아쉬우니까 고기에 곁들여 먹을 다른 음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뭘 만들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부드러운 빵과 함께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치아바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물 200g을 전자레인지 20초간 돌려줍니다. 따뜻해진 물에 드라이 이스트 3g, 설탕 10g을 넣고 섞어줍니다. 푸드 프로세서에 강력분 270g, 소금 3g, 이스트 배양액을 넣고 반죽을 시작합니다. 모든 재료가 잘 섞였다면 올리브유 45g을 넣고 다시 반죽해줍니다. 반죽에 쫀쫀한 질감이 생기고 올리브유를 다 흡수해서 기름진 질감이 사라졌다면 믹싱볼에 넣고 따뜻한 곳에서 반죽이 두 배로 부풀어오를 때까지 1차 발효를 시켜줍니다. 반죽의 1차 발효가 끝났습니다. 반죽을 믹싱볼에서 떼어내고 균일한 크기로 나누어준 뒤 둥글려서 가스를 빼내줍니다. 둥글린 반죽을 오븐 트레이 위에 가지런히 정렬시킨 후 덧가루를 위에 살짝 뿌려주고 이대로 2차 발효를 시켜줍니다. 2차 발효가 끝났습니다. 이제 구워줄 차례네요. 200도씨로 예열해둔 오븐에다 물그릇과 함께 25분간 구워줍니다. 이렇게 하면 물이 증발하면서 생기는 스팀에 의해 빵 표면이 바삭바삭하게 만들어질 겁니다. 빵 조리를 하는 동안 고기 숙성이 끝났습니다. 고기에 전분을 듬뿍 발라줍니다. 그리고 배가 너무 고파서 자투리 고기를 구워서 먹어봤습니다. 연육제를 충분히 사용했기 때문에 정말 부드러웠고 양꼬치 향신료 특유의 향과 매콤한 맛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양다리 조리를 계속하도록 합시다. 전분 옷을 입힌 고기를 한번 쪄줍니다. 고기를 쪄주는 과정을 거치면 내부를 골고루 익힐 수 있으며 육질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기가 충분히 익었다면 180도씨로 달군 기름에 튀겨줍니다. 튀기는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맛있게 잘 튀겨진 양다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뼈끝을 손으로 잡고 개걸스럽게 먹어버리고 싶습니다. 마침 빵도 다 구워졌군요. 이제 맛있게 만들어졌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오우 쉣! 존나 맛있게 잘 구워졌네요. 이건 안 먹어봐도 알겠다 그죠? 일단 고기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직접 손으로 들고 뜯어먹으니 잘라놓은 짜투리 고기를 먹는 것과는 또 다른 야성적인 맛이 있습니다. 새삼 느끼는 건데 연육제를 사용한 것은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고기가 엄청 부드럽습니다. 양고기 특유의 향도 살아있으면서 양꼬치 향신료 향이 강하게 올라와서 너무 좋았습니다. 기름에 바짝 튀겼기 때문에 바삭한 식감이 더해져 훨씬 맛있어졌습니다. 이번에는 고기를 손질한 뒤 치아바타 사이에 끼워서 먹어보겠습니다. 나이프로 살코기를 조심스럽게 잘라내고 치아바타를 반으로 갈라줍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상반된 식감이 동시에 느껴집니다. 담백한 빵 맛에 향이 진한 양고기가 더해져서 정말 근사한 요리가 되었습니다. 아주 인상 깊은 요리였고요.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신박하고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게피였습니다. 개발!